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NHN이고요. 네. 84,000원의 비중은 10% 되거든요. 네. NHN 비중 84,000원에, 매수가 84,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접근하게 된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실적도 좋았던 것 같고, 네네. 저평가 메리트가 있었고,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 조금 10만 원대까지 거기서 매도를 못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정리해야 네. 되는지. 네. 네. 이게 NHN 하게 되면 우리가 네이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이버인데 이 종목 정말 안 갔던 종목이었거든요. 그죠? 최근에 이제 네. 바라락 올라간 건데. 예. 저도 저평가 종목을 하나 정도 찾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그때 좀 봤던 종목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게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웹툰, 게임, 모바일 사업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결제 및 광고가 매출 비중이 한4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한32% 정도, 그리고 콘텐츠 수익이 한2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게임은 물 만났습니다. 그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 구조 안에서는 딱두 개가 두각을 받습니다. 게임과 엔터. 그러니까 NHN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는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일단 라인 쪽, 일본 쪽에서 확장하면서 국내 쪽에 대한 확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한 2조 정도,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2조 5천억이면 한70% 정도 상승 구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한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거랑 좀 다른 종목이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메이드 게임 회사에서 그 관련된 그 어떤 아이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복제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게임주들이 한번 밀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관건 때문에 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 사이클 상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13에서 14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2천 원 드리는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기업 자체가 아직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10천만 원 정도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매 영향도 좀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도 좋습니다. 길지 않게 볼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